과업 수행 계획서를 언제 제출했습니까? 한 1년 전이라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저희가 4월 중순경에 제출했습니다. 이때 그 내용에 보면 사실상 강상면 종점화는 들어있지 않지만 기존 고속도로의 교각 및 접속 및 근절된 터널 간 JCT 계획으로 종점부 위치 변경 뭐 이런 등등 해서 종점부를 변경하라는 취지가 내용이 들어있죠. 네, 맞습니다. 그 전까지 현장을 몇 번 가셨습니까? 4월 6일 한 번 갔고요. 4월 22일 날 사진 촬영하고 드론 촬영 때문에 한 번. 그 전에 과업 수행 계획서 낸 거죠. 4월 중순이라고 하셨으니까. 한 번 가시고서 과업 수행 계획서 이전에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예? 4월 22일 이전에. 그러니까 한 번 방문하신 거죠. 네, 맞습니다. 3월 29일 날 용역 착수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럼 불과 열흘 만에 이렇게 용역을 종점부를 변경하겠다는 취지의 과업 수행 계획서를 냈는데 네. 그건 통상적으로 볼 때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데 어떻습니까? 가능합니다. 왜 가능합니까? 저희가 그 4월 이미 이 이타 안에는 그 종점부에 대해서 국토부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답 그런 취지의 공문서가 있었어요. 이타 안에 보면 국토부에서 그 종점부에 여러 가지 교각 접속 문제가 있을 수 있으나 국토부의 답변이 있었어요. 저희가 착수 보고 하기 전까지는 국토부 계약 담당자 이외에는 접촉을 한 적이 없습니다. 이 용역 계획서, 과업 계획, 공정 계획서를 보면 이 과업 수행 계획서 전에 불과 열흘 만에 실제로 이때는 서면 조사나 어떠한 조사도 하지 않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이미 답을 정해놓은 것처럼 종점부를 변경하겠다라는 게 도저히 통상적으로 납득하지 않는데요. 그 지금 저희 착수 보고에서 검토 방향을 제안하고 착수 보고 과업 수행 계획서 상에 과업 수행 계획서지 않습니까? 예. 보고서가 아니고 예. 우리가 방향을 제시를 하는 겁니다. 거기에 종점 방향 제시가 한참 후면 모를까 불과 용역한 지 열흘 만이에요. 그러니까요. 잠깐만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때 이 과업 수행 계획서를 두 버전을 냈어요? 아닙니다. 한 버전 냈습니다. 근데 왜 국장님은 두 가지 버전을 냈다고 그랬고 자 과업 수행 계획서 여기를 보면. 첫 번째 목차에는 예비타당 과업별 수업 방향이라고 하면 6번에 예비타당성 평가 검토라는 게 있어요. 6번에. 네. 예, 이거 냈죠? 예, 냈습니다. 근데 온라인 홈피에 국토부에서 올라온 거에 보면 이 6번 예비타당성 내용 검토 4페이지가 완전히 삭제된 거를 온라인 홈피에 냈습니다. 그때 도로국장님은 용역사 우리 업체에서 두 가지 버전을 냈기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그랬어요. 한 가지 버전 내신 거예요? 저희가 작년 4월에 한 가지 버전 내신 거예요? 두 가지 버전 내신 거예요? 대답할게요. 예. 작년 저희가 4월 달에는 한 가지 버전을 제출했고요. 근본에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개를 하면서 적절하지 않다라고 판단을 해 가지고 삭제를 했던 기억은 있습니다. 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까? 아, 여러분 누가 적절하지 않은 판단을 누가 해요? 당신들이 지금 제가 제기한 대로 그 네 페이지를 완전히 다르게 사후에 삭제한 경우는 지금 드러난 거죠? 삭제 인정하신 거예요? 네, 했습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미 답을 정해놓고 했다가 모든 문제가 발생되자 사후적으로 네 페이지를 삭제한 것이 지금 드러난 것입니다. 인정합니다. 네, 박상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증인은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장철민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신문해 주십시오. 네, 장철민입니다. 제가 다른 질의를 하려고 했는데 김선중님 잠깐 나와주시죠. 방금 사후 삭제 얘기를 하셨는데 사후 삭제 누가 지시했나요? 적절하지 않다라는 판단을 하고 누가 지시했으니까 삭제하셨을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같이 그 국토부의 뭐 누군지는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안 날 수가 있나요? 이게 국토부 여러분들과 상의해서 일하실 것 같지 않은데 제가 5월 달부터 정말 많은 일을 겪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지금 국토부의 거의 모든 주무관님이나 아니 뭐 그런 상황 설명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누가 지시했나 그러니까요. 그 기억이 아마 다음 분들이 다시 확인하실 것 같은데 네. 들어가십시오. 모르시면 들어가시면 됩니다.